국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거친 국세가 1년 전에 비해서 34조 원 더 적다고 하는데 정부 전망은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들어오는 세금은요. 이게 이제 세금을 깎아준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깎기 전에 세율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왜 줄어들었냐. 이 세계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은행장을 칭찬을 하는데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 금리를 따라가면은 금리로 생계를 한껏이니 유지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장이 그 금리를 딱 수준을 미리 선제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금리 차가 너무 커갖고 우리가 이 저 자산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완전히 국가가 풍전등화 지경이었는데 마침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경제 조치를 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고정되면서 그게 위기가 지금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상저하고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예측이 조금 그 예측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됐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 구조가 안정될 거라는 희망에 접어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지금 다행인 상황입니다. 네. 네. 장 의원님 생각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기재부의 세수체계가 낙관적이다 못해 좀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기재부는 사실은 뭐 이전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2021년에는 60조 그리고 2022년에는 50조나 세수체계를 틀려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나온 이후에는 나름대로의 자구책 개선책을 발표했음에도 올해 또다시 최소 30조 많게는 50조 까지 결손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과연 기재부가 몰랐을 것인가?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을 예측을 해서 자체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수치를 그해 6월에는 2.5%로 발표를 했다가 12월에는 1.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세수 추계는 계속 7월에 했었던 추계를 고수했습니다. 왜 그럴까? 기재부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요. 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수용할지언정 이렇게 재추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가 있는 그 세수 추계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장혜영 의원님 식으로 변명을 하면 세수 추계가 딱 맞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과가 본래 먹은 사과는 이게 농약을 안 쳐서 이렇게 유기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수 추계가 조금씩 틀리는 거는 경제 사정에 따라서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세수 추계를 맞추는 건 뭐냐면 세무서별로 걷어야 되는 세금을 할당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뭐라고 하나 빨아들이면서 세수 추계에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그 속에서 중산층의 담세력이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위기 극복 차원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우리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한 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낮기 때문에 좀 세수 추계가 틀릴 수 있다. 그럼 틀린 거 틀린 대로 가야 되지. 너무 또 그 세수에 맞춰갖고 쥐어짜기식 그 과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김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추경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원래 예산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거니까요. 네.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보강해야 될 뭐 상황이 있으면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정치인들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무한정거리 아무런 규제도 없이 뭐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하겠다라는 거는 정치인한테 너무 이게 프리핸들을 주는 거다, 백지신탁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의원님은 추경 없어도 괜찮다.
아니요, 저는 세입감액 경정 추경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국회 예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손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을 다 합쳐봐도 이 결손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불용 아니면 이월 이런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예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이렇게 안 한다 혹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한 상태를 가다가 11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고채 발행에 그때 집중이 되고 그게 다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재정에도 또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약간 저도 뭐 정부의 세수 추계가 늘 딱 떨어지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수입이 600조인데 그중에서 60조를 틀리고 50조를 틀리고 이러는 것까지 그런 영역 안에서 봐줄 수는 없어요. 2015년 네. 이후에 주요국들 중에서 15% 이상 오차를 낸 국가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던 것이고 이렇게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일이 사실은 세수가 더 들어오는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수에 맞춰가지고 그냥 국채를 더 발행하는 상황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기재부에 지적을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해해줄 수 있는 세수 오차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네.